며칠 동안 나이교시 동선들 체크한 사진입니다. 레스토랑 외에 특별한 외출은 없었습니다. 더 이상 이 여자 감시할 필요 없어. 알겠습니다. 수련 씨가 참 불쌍해.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고 죽기에는 너무 고운 사람이었어. 고마워요. 아직도 기억해줘서. 뭐 하는 짓이야? 당신 수련 씨잖아. 수련 씨 맞잖아. 도망칠 생각하지 마요. 미안해요.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. 주단태한테 믿음을 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. 당신이랑 내가 만난 걸 알고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어요. 20년이랑 같이 살았는데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예요. 그렇게 위험한 일은 대체 왜 하는 거예요?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?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?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냐고요? 심수련은 죽었어요. 2년 전 그때. 지금 내 앞에 살아있잖아요. 당신이랑 나 이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. 난 나애교로 할 일이 남았어요. 내 할 일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서는 안 돼요. 오윤희도. 내가 당신을 어떻게 모른 채 해요. 당신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. 수련 씨, 저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후회했어요. 당신 지켜주지 못한 거, 공항으로 먼저 떠난 내가 용서가 안 돼서 매일매일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요. 주단태가 오고 있어요. 어서 가요. 나 두 번은 못 도와줘요. 나 못 가요. 같이 가요. 혼자선 절대 안 가요. 설아, 억울함 풀어진 걸로 당신의 할 일은 끝났어. 여기서부터는 내 문제예요.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요. 앞으로 2주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. 만에 하나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진다면 평생 불행하게 살면서 당신 원망하게 될 거야. 빨리 가요.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. 위험해지면 그땐 꼭 날 부르겠다고. 다시는 혼자 떠나지 않겠다고. 고마워요. 살아있어줘서. 얼른 다 얼굴 망가지기 전에. 나! 안타요.
죽이면 어쩌려고. 안 그래도 당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. 상관없어요. 나 죽어도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. 아무리 밀어내도 나 이제 안 가. 진짜 왜 이래요?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쩌려고. 다행히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. 나 다른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. 당신 지키는 거 말고는. 당신이 하려는 그 복수 계획대로 해요. 아무 일 없는 거죠? 다 잘 끝난 거 맞죠? 다 끝났어요. 진술도 잘 맞췄어요. 다 로건 덕분이에요. 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불안했어요. 다시 우리 마주쳐도 아니 마주쳐서는 안 돼.